찬송가 20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본문 말씀 34절 봉독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감의 마음. 알프스 산 중턱에 사는 마르타 할머니는 아기 돼지 에밀과 함께 삽니다. 가난한 할머니가 에밀을 키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에밀은 고달픈 삶을 사는 할머니가 겨울을 나기 위한 대비책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 에밀을 잡아먹기 전까지 작은 것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삶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을 공유합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춥고 배고픈 겨울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에밀을 데리고 도살장으로 가지만 차마 잡을 수가 없어서 그냥 되돌아옵니다. 그때 마르타 할머니가 에밀에게 외친 말, 에밀 집에 가자가 바로 동화의 제목입니다. 배고픈 겨울을 무사히 나기 위해서 키운 동물이지만 키우는 동안 서로의 감정을 나누면서 에밀은 통통한 먹을거리가 아닌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감의 마음이 생기면 생존의 문제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거하는 외국인 나그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나보다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류민은 문자적으로 외국인을 가리키는데 구약에서는 대표적 사회적 약자로 언급됩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약자를 향한 긍휼은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둘째, 그들을 피붙이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하나님께는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두 같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힘들었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외국인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 고통의 기억이 우리와 그들을 하나로 엮는 고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비참한 지난날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 그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느꼈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길 바라십니다. 그 공감의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더욱 가까이 인도할 것입니다. 나와 다른 처지의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다 같이 기도한 후 제가 마무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국민들이 정부의 권고수칙과 기본예방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안전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백신 분량을 해외에서 확보하여 부작용 없이 접종할 수 있기를, 국산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둘째,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핵이 여전히 농축되어 있어 언제든지 위협적이므로 한반도의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셋째, 해피 칸타타 생명 플러스 1111을 위해 태신자를 위한 기도가 큰 열매로 나타나 교회가 부흥되기를, 세신의 가족 인과기도 되고 주님과 멀어진 장기 결석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나그네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 근로자나 이주민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소외시키거나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세신의 온 성도가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어 충성된 일꾼들로 세신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수능일을 앞두고 고군분투하는 수험생들, 지치지 않는 체력과 지구력, 집중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 얻게 하시옵소서. 예측 불허의 삶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범민하는 모든 세신의 성도님들에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길 원합니다. 이 밤도 내일 새벽 예배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단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